간다. 오, 오. 오, 수학 기분 좋구만. 야, 최. 자, 베이컨, 우동, 숙주, 그리고 야채들. 이렇게 해서 자, 맛있는 볶음우동 만들어 드릴게요. 양파 한 반 개 정도. 양파 반 개. 자, 그리고 요거는 자, 고추 아니고요. 파프리카예요. 파프리카. 약간만. 거의 뭐 색 그냥 색내기용이죠. 색내는 거. 자, 그리고 요거 쪽파, 쪽파. 자, 쪽파는 같이 넣어서 볶아도 되고 나중에 이렇게 얇게 썰어가지고 먹기 직전에 위에 올려주면은 그 파 향이 맛있게 나게. 파 조금 더 준비해놓고. 자, 다음 베이컨입니다. 자, 베이컨은 4장 정도 사용을 할게요. 더 많이 넣으셔도 되고 이거는 뭐 취향이죠. 좋아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만큼 넣어주시면 되고. 계란. 계란 하나 풀어서 준비해 놓을게요. 자, 그리고 요거는 우동면입니다. 자, 우동면은 보통 좀 단단하게 약간 굳어 있는 뭉쳐 있는 그런 우동면들이 많은데요. 자, 요렇게 단단하게 굳어 있잖아요. 요거 뜨거운 물에 한번 살짝 끓여 주시거나 풀어 주셔야 돼. 일단 좀 부드럽게 풀릴 수 있도록 자, 풀어 주겠습니다. 자, 끓는 물에 자, 1, 2분 정도 자, 끓여서 자, 부드럽게 풀어져 풀어줬는데요. 야, 이렇게 해서 자, 찬물로 헹궈서 준비해놓습니다. 이렇게 면 딱 준비해놓고. 자, 그리고 볶음우동 소스. 자, 이거 진간장 또는 양조간장 하나. 자, 이거는 치킨스톡, 농축치킨스톡. 자, 없으면은 그냥 조미료 조금. 자, 하나. 자, 극한의 궁극의 감칠맛 굴소스 하나. 자, 두 개. 이거면은 뭐 지금 이미 끝났다고 봐야 돼. 맛없으면은 이거는 좀 사기지. 자, 설탕 한 개 넣을게요. 근데 설탕 단맛은 자,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. 이거는 맛술 하나 둘 세 개. 자, 후추. 자, 여기에 물, 물도 자, 3개만 이렇게 해서. 그리고 좀 매콤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고춧가루 여기다가 조금 섞어주셔도 돼요. 근데 저는 수아 애기가 있어서 몇 개는 안 하고 이렇게만 만들겠습니다. 자, 이제 넓은 후라이팬이나 웍 준비하시고요. 자, 불을 켜고 우선 식용유 하나 둘 셋 3바퀴 넣어주시고. 자, 불은 약불로 해서 너무 세지 않게. 자, 그리고선 먼저 마늘. 자, 다진 마늘 한 스푼 좀 듬뿍 넣어서 자, 약불에서 마늘의 향을 자, 내줄 거예요. 마늘을 천천히 살살 볶아. 타지 않게. 너무 세면은 한 번에 확 타버리니까 살살 볶으면서 마늘의 향이 싹 올라올 수 있게 자, 약불로 천천히 볶으면서 마늘 향을 내주시고. 자, 다음 베이컨. 준비해놓은 베이컨 넣고 또 살살 볶아줍니다. 베이컨이 구워지면서 그 고소한 베이컨 기름이 나오면서 고소한 맛이 그냥 이제 탁 기름에 배는 거죠. 그죠? 베이컨과 마늘이 약간 노릇노릇해지게 타는 거는 아니지만 약간 노릇노릇하게 튀겨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게 살살 천천히 약불에서 볶아줍니다. 자, 이렇게 전체적으로 짜글짜글짜글짜글 하면서 베이컨도 막 튀겨지는 것 같은 느낌이 나고 마늘도 노릇노릇하게 구워지고 이런 느낌이 나면요, 이거 한쪽으로 몰고 옆에서 계란을 한번 다시 또 볶아줄 거예요. 계란은 이렇게 스크램블 따로 하지만 뭐 베이컨이랑 섞여도 괜찮아요. 이렇게 계란이 익으면 섞어도 돼요. 아까 양파, 뭐 파프리카, 대파 조금, 뭐 고추 이런 거 준비해 놓은 채소들 넣어주시고 또 살짝 한번 볶아줍니다. 자, 아직까지는 불 세게 안 해요. 그냥 천천히 약불에서 그냥 여유 있게 볶아주세요.
약불로 하니까 뭐 탈 염려도 없고 여러분들 천천히 그냥 따라하기 쉽게 천천히. 자, 이렇게 한 10초, 20초 정도 자 볶아서 자, 양파가 약간 투명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면은 자, 준비해놨던 자, 우동면 넣어주시고 자, 우동면 넣고 자, 살짝 한번 볶는 척 뒤집어 주다가 이제 불을 세게 하고 만들어 놓은 소스 싹 부어줍니다. 이젠 센 불이에요. 자, 센 불로 해서 이 우동면에 이 소스가 쫄아들 수 있게. 자, 지금은 이렇게 소스 들어간 소스가 보인단 말이에요. 요게 싹 없어지게 끓여 쫄여 볶아 슉 슉. 자, 이제 쫄아서 이렇게 소스가 거의 안 보일 때쯤. 자, 소스가 안 보이면은 이제 아까 준비해놨던 숙주 넣고 자, 살짝만 더 볶아줍니다. 자, 숙주 넣고 많이 볶을 필요는 없어요. 숙주는 그냥 숨만 죽으면 돼. 너무 푹 익으면 맛이 없어요. 자, 숙주에 숨이 살짝 죽은 것 같으면 이제 참기름 한 바퀴 싹 둘러주고 불 끄고 한 번 더 섞어주고 다 됐다. 자, 널찍한 접시에 바로 그냥 차. 자, 이렇게 딱 담아주고 자, 마지막에 이렇게 쪽파 아까 준비해놓은 거 싹 올려주고 깨도 있으니까 깨도 좀 뿌려줄까요? 아주 간단하게 만드는 볶음우동 다 됐습니다. 자기 밥 먹자. 밥인가? 간식. 자기 우동 먹자. 볶음우동 먹자. 이거 엄마 거. 아빠 내 뽀뽀해. 맘마 줄게요. 자, 수아 이거 먹어볼까? 응. 뜨거우니까 아빠가 호해줄게. 응. 자, 이거 맘마 아니야. 국수야. 국수 먹어봐. 아빠가 맛있게 만들었어. 응? 오. 물 이거 이걸. 도망가는 거 수아가 잡았어? 응. 잡아. 우유를 좀 먹었어. 맛있어. 그 약간의 매콤한 맛이 있으면 좀 더 너무 좋을 텐데. 수아랑 먹으니까. 그래? 그래, 꼭꼭 집어 먹어. 응? 아빠 안 돼요. 내가. 화이팅! 수아 잘한다! 오오! 오! 길만 잘라, 수아. 안 해. 다 먹을 수 있어? 응. 오, 수아 기분 좋구만! 야, 최, 아빠가 만들어줬는데 왜 엄마한테 최고하는 거야? 수아도 먹어봐. 쟤는 땡강과 먹어. 아이고 잘 먹는다. 자, 우리 수아도 이렇게 잘 먹는 자, 볶음우동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보시고요. 그럼 저는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뵐게요. 안녕. 수아야 구독. 구독? 응. 그 다음 뭐야? 구독 좋아요? 어? 구독 좋아요? 안녕. 안녕. 최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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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됐어.